이제 어떤 것들이 질병이나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지,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배송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러면은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수님들이. 네네. 같이 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방안 같은 걸 좀 이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굉장히 그럼 좋은 거거나. 그렇죠. 오늘 말고 또 만날 날이 올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야간에 왔는데 네. 여기가 일산 7캠프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유튜브 댓글에 야간 좀 찍어달라, 야간 영상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왔는데 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연구 용역 관련해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 오늘 야간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조교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감시하러 오신 건가요? 그럼?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따라다니는 감시 카메라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눈땡이를 피우시나, 예, 혹시 뭐 딴 데 가가지고 짱박해 계시진 않으신가 이런 거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어떻게 오늘 감시 잘 이겨낼 수 있으시겠어요?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네.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열심히 안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걸 오늘 기록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배송하시나, 집집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배송하시나, 그리고 이동 시간, 배송을 하시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지,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으시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걸음 걷는 것까지요? 네네네. 최대한 많은 거를 기록을 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일단 남겨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걷는 거를 어떻게? 스마트워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 저는 없는데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배송하러 가자! 가자! 가자비! 가자비? 네, 잠깐만. 아, 많이 주세요.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10시 10분? 네, 10분 촬영 탑승. 와,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적으시네요. 네, 제가 가능하면은 담배 피러 간 것도 적었어요. 휴식 시간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 지금까지 배송만 시켜보셨지 직접 일하는 거는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H1그룹 유튜브에는 많은 기사님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희 HR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HRTV인데요? HRTV랍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길이 어려워요. 생각보다도. 지금 평소에 이 시간에 뭐 하시나요? 평소 이 시간이면은 이제 10시니까 네. 딱 씻고 누워서 HR 유튜브를 봐야겠죠. 그쵸. 아, 네. 아직 구독도 안 했는데. 네. 누워서 쉬실 시간인데 이렇게 밤에도 고생하시는 이런 기사님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유, 그럼요. 항상 저희 감사한 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방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보면서 딱 오늘 시킨 물건을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국에 계신 이 야간에 쿠팡 퀵플렉스를 하시는 기사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언제나 새벽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저희 기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새벽에 이렇게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를 항상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저만 달고 다녀도 힘드실 텐데. 네, 생각보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정신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야간의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야간의 장점이요? 네. 저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말고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단가가 주간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돈까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체질이 야간에 맞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단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주간에 업무를 보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주간에 업무를 보려면 이분들이 일 끝나고 밤을 새가지고 일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밤낮이 많이 바뀌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피곤할 수 있다. 단점은 진짜 시간이 쫓기긴 한다. 자기가 원하는 수량만큼 배송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 이제 택배를 안 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택배
평소에 택배 기사님들의 이미지는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배경 같은 느낌이죠. 사실 제가 해외에서도 조금 살아봤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시켜가지고 빨리 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배경 마냥 자연스러워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가 어땠냐니까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질문 말하다가 질문 까먹으셨죠. 아, 이미지가 어땠냐? 네. 이미지가 어땠냐? 이미지야 뭐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냥 단순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와, 이거 프레시백 무게 뭐 이런 것도 다 적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것들이 질병이나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지.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배송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러면은 그런 거를 연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교수님들이. 네네. 같이 하시나요? 아, 아니요. 저는 그냥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이제 야간 근무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방안 같은 걸 좀 이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굉장히 그럼 좋은 거거든.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되게 오늘 처음 뵌 것 같지가 않아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제가 원래 처음 뵙는 분들이랑은 또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다가 한 두 번 세 번 만나 뵙게 되면 또 이렇게 약간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그럽니다. 오늘 말고 또 만날 날이 올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첫 배송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 건물 내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걸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택배가 쉬운 줄 아셨습니까? 아이, 집에서는 딸깍하면 택배가 왔다고요. 집에서는 버튼 딸깍하면 택배가 왔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 마냥 좋은 배송지가 아닌 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네. 이래서 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지금 며칠하고 있어요? 저는 주 4일, 5일 정도 하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또 배송이 오니까 그러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이 일을 하셔야지 그게 일주일이 채워지는지는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기사님 몇 명이 깨요. 저희 회사에만 1,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전국에. 1,000분이요? 네, 지금 1,040명 넘었다는 것 같아요. 백업으로 하는 이제 서포터 서포터 분들은 고정 휴무가 안 되나요? 고정 휴무요? 예. 네. 되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이 받쳐주다 보니까 노선도 많이 있고 인원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스케줄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으로 실제로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난 무슨 요일에 꼭 쉬어야 된다? 네.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제 심야 같은 경우에는 주말, 평일이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일산 5캠프, 7캠프, 김포1캠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캠프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캠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쉬고 싶은 날 쉬는 게 사실상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남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악플 달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일하는데 저렇게 땀을 흘리냐고. 팀장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악플은 달립니다. 좀 핸드폰 게임하고 계신 거 아니죠? 바쁩니다 지금. 와, 1, 2분 단위로도 계속 지금 적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어떠세요? 감시당하는 기분? 별로예요. 와,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한 집에서 많이 시키면 몇 개까지도 시키나요? 저희는 진짜 최대 많은 게 100개까지도 배송을 해봤거든요. 그럼 저희는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이면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차에 왜냐면 다 안 실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힘들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한집 가서 하나 배송하는데 한 건당 수수료를 저희가 받으니까 하나 배송한 바에는 최대한 많이 배송하게 그런데 그런 게 수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거의 한 집에 하나 두 개 꼴로 가고 있으니까 뭐 고객들이 시키면 다음날 바로 오다 보니까 사실상 대량 주문을 잘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네. 같이 다녀보고 계신데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짐도 똑같은 하나가 아닐 때도 있고요.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아까도 보니까 철제 선망 같은 것도 있었던 걸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배송하시면서 가장 무거웠던 게 어떤 거예요? 가장 무거웠던 거요? 저는 침대 프레임. 그게 원래 하나의 상품인데 박스를 4개로 나눠놨더라고요. 4개로 나눠가지고 100kg에 합쳐서 100kg? 네. 한 번씩 네 번 가야지 이러고 갔죠. 그 대신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배송하기 힘들다라고 그 이후에 얘기하면 그 이후에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면 멀미나겠어요. 멀미날 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뭘 적어야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적으시는 건가요? 뭐 몇 번째 배송지인지 몇 개가 배송됐는지 혹시 그 중에서 무거운 게 있었는지 그리고 네. 지금 배송한 시간이 몇 분인지. 무거운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안 들어봤죠. 일단 딱 봤을 때 무거운 것만 하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무거운 거? 네, 아까 봤을 때 전자레인지 같은 거. 전자레인지 가벼웠습니다. 전자레인지 가벼웠군요.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하세요. 근데 배송할 때 힘든 거는 무거운 거라기보다는 네. 내가 손에 들기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힘들어요. 아, 손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요? 아, 엄청 가벼운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들.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힘든 거지, 사실상. 한 손에 잡히는데 무거운 거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효과 확실한가요? 보장 100% 환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도 택배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뚱뚱한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한 분도 못 뵀죠. 네, 그분들 뚱뚱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안 피곤하신가요? 피곤합니다. 뭐 했다고 피곤하신 거예요? 깨 있었습니다. 깨 있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나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저를 기만하러 오신 것 같아요. 네, 낮사람이라가지고 저는 여기는 밤사람은 없어요. 지금 밤에 배송하신다고 밤사람이겠어요? 죄송합니다. 밤이라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네. 큰일 났다 논란 생기겠다. 크리스토퍼 논란이요? 아, 오늘 원래 저희 팀장님이 배송하시는 날이 아닌데 요거 때문에 1회전만 하게 됐는데 충분히 본 것 같기는 해요. 되게 많은 거를 봤고 내일도 나오셔도 돼요. 어머, 이렇게 애프터를? 아, 지금은 오늘은 1회전만 했지만 만약 2회전까지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캠프는 2회전까지만 하니까 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가요? 곱하기 하면 안 되고요. 곱하기 2.5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 왜냐면 2회전이 수량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2회전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느끼는 압박이 더 커요. 7시까지 배송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1회전 때 남긴 건 2회전 때 몰아서 칠 수 있어도 2회전 때는 남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심리적 압박감을 갖고 일하는 건 사실이죠. 2회전에 나오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재밌었죠, 오늘? 아유,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이렇게 오붓하게 아니에요? 저만 재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재밌죠. 재밌다고 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